물방울이 바로 건조가 돼가지고 그 워터스팟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잘 지워지지가 않아가지고. 거품을 가득 칠한 채 솔로 꼼꼼하게 닦아주고 물을 뿌려 거품을 닦아내면 세차가 끝난 듯하지만 보이십니까? 건조된 물방울로 인해 얼룩이 생겼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비누 거품 사이에 이렇게 흙찌꺼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제 손끝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오염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작은 모래알 하나가 자동차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확인을 위해 검은 아크릴판에 문질러 봤습니다. 선명하게 생긴 흠집이 보이죠? 모래알이 하나일 때문에, 단 하나일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에 가장 많은 기스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죠. 가장 올바른 세차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달인이 소개하는 세차의 정석. 먼저 거품을 차에 충분히 씌워줍니다. 오염물질을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모래나 오염물이 흘러내리는데요. 차에 흠집이 남지 않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항상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차를 닦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닦아주어야 하는데 한 방향으로 닦아주는 것이 포인트. 숨어있는 작은 공간까지 닦아주어야 진정한 세차라고 할 수 있겠죠. 앞뒤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아주고 시원한 물줄기로 깨끗하게 씻어내며 마무리 지어줍니다. 세척을 마친 달인, 다음으로는 자신만의 물기 제거 비법을 공개하겠다고 하는데요. 보통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이렇게 조금만 뭐 타월 걸레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서 잠깐,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차량의 물기를 제거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마른 수건으로 차의 물기를 쓱쓱 닦아내는 모습, 참으로 흔한 광경이죠. 하지만 달인은 타월을 꺼내들기 전 보닛과 트렁크부터 들어올립니다. 건조 작업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물기가 좀 떨어지니까. 그렇게 1차로 물기를 제거한 차량에 극세사 수건을 최대한 넓게 펼쳐놓고 모서리를 잡아당기면 스르르 떨어지며 자동적으로 건조되는 차량. 반짝반짝. 전체에 전혀 물기가 없잖아요. 한 번에 부드럽게 물기를 제거를 해줍니다. 손대지 않고도 한 번에 싹 물기를 없애는 방법. 차의 표면이 마치 거울 같습니다. 오, 이렇게 세차 한 번 하면 몇 시간 걸리세요? 제일 긴 시간이요? 네. 10시간이 넘었죠. 정말요? 네. 가볍게 찍어도. 마침막으로 달인의 완벽한 세차 인증. 달인 차 함부로 만지면 큰일 나겠죠? 누가 이 뭐 손자국을 냈는지 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다음날 새로 해가 떴건만 여전히 차기철 떠날 줄 모르는 달인. 주차장에 위치한 한 차량의 보닛을 열어보는데요. 시커먼 때로 가득 차 뭐 하나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보통 그 일반 사람들의 이제 엔진룸이죠. 세차 보실래요? 큰소리 똥똥 치면서 걸음을 옮기는데 얼마나 자신 있기에 이리도 자신만만한지 어디 한번 봅시다. 아하, 이거 뭐 큰소리 칠만한데요. 가출구와 따끈따끈한 신차도 이리 깨끗할 수는 없는 법. 먼지 한 톨 보이지 않는 달인의 엔진룸. 비정상적으로 깨끗한데. 깔끔한 달인의 차량 모습에 표정까지 심각해진 이분들. 병적인 거 아닌가? 이 정도 되면? 광이죠, 광. 세차광. 작업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달인, 작업 기술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먼저 엔진룸에 약품을 뿌리고 솔로 문지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올라오는 기름때. 능숙한 손길로 먼지를 닦아내는 달인. 부위마다 각각 다른 손을 사용해 빈틈없이 청소를 하는데요. 차량 내부의 주름진 부분까지 깨끗하게 세척해줍니다. 이때 달인의 비장의 무기 면봉. 면봉들을 생각보다 많이 써요. 틈새 손이 안 들어가는 데도 많고요. 손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빼먹지 않고 닦아준다고 하니 달인 깔끔함에 세심함까지 갖추셨네요. 그 크롬 사이에 이렇게 부식이 돼가지고 지울 수 없는 녹이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어디 업체에 가져가면 100% 교환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정도 녹 가지고 뭐 교환한다 그런 건 좀 아깝잖아요. 아니 근데 느닷없이 콜라는 왜요? 그러거나 말거나 말없이 벌컥벌컥. 시원해요. 콜라 한 모금에 다리는 시원할지 몰라도 궁금한 제작진은 속탑니다, 속타. 타월을 콜라에 적신다니 부식된 부위를 닦아내기 시작하는데요. 한 번 두 번 타월이 오갈 때마다 부식된 부위가 줄어들더니 어느새 삐까뻔쩍 세차 처리가라. 달인 정말 신기해요. 콜라로도 일상생활적으로 많이 제거됩니다. 이번엔 또 어떤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런지. 일반적으로 물걸레를 이렇게 이제 닦아준다고 닦는데요. 그래도 이제 묵은 때가 항상 있어요.
이 정도는 눈 감고 지나갈 수 있는 수준. 아주 약한 오염물이니까 네. 거의 깨끗하다고 봐야 되죠.